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4학년도 수능 자연계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저 A가 부등식 Y가 4분의 X제곱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나타낸 영역 위를 움직일 때 OB 벡터는 OA 벡터를 OA 벡터의 크기로 나눈 그 종점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요? 요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해석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자, OB 벡터의 얘는 항상 벡터라는 걸딱두 개만 아시면 돼요. 방향과 크기가 돼요. 그랬더니 여기를 지금 결국에는 OA 벡터의 크기로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뭐다? 실수배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배. 그 얘기는 뭐예요? 얘와 얘는 같은 방향이다가 기본이죠. 같은 방향. 아, OB 벡터는 얘와 방향을 같이 하겠다. 그다음 이제 크기 구해 볼까요? 크기는 얘를 절대값을 시해보며 절대값을 시하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두번 해도 절대값이고 분자는 절대값하며 OA 벡터의 크기니까 OA 벡터의 크기를 OA 벡터 크기로 나누니까 얼마? 1이 되겠구나. 그건 뭐예요? OB 벡터의 크기 항상 1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중에서 OA 벡터랑 같은 방향에 그럼 뭘 구하라?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건 뭐예요? 한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1인 점들의 모임. 원이 되는 거죠. 그 원의 둘레 중에서 OA 벡터랑 같은 방향을 가진 쪽에만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만 했다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OA가 어디 있는지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그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포물선을 좀 그립시다. 자, 여기에 꼭지점이 0,3이고 4분의 1 x제곱인 그리고 거기에 윗부분이 여기가 지금 나타내는 부등식이 되는 거죠. 얘가 y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전 뭐가 있는 거예요? a가 있는 겁니다.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5가 있고 결국에는 b라는 거는 뭐라고요? 원이에요. 반지름 얼마? 1인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의 모임이에요. 반지름 1인 원들의 모임인데 그 중에서 OA랑 같은 방향에 있는 이 반지름 1인 원하고 만나는 이 점이 B가 되는 겁니다. A가 만약에 여기 있어도 B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O와 A를 이었을 때 길이가 1인 점인데 B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뭐예요? B라는 거 원래 원 위에 점들의 모임인데 이게 뒷부분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런 부분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왜? A가 그쪽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됐어요?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최대한 가서 이 각도가 A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면 이 각도가 커지는데 언제 최대각이 되겠냐? 마찬가지 이쪽도 쭉쭉쭉쭉 가다가 언제 가장 멀리까지 가겠냐? 그래서 결국엔 이걸 생각해 봤더니 아, 결국에는 A라는 것들이 이 포물선을 계속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가장 많이 벌어질 때가 언제겠다? 아, 이 원점에서 이 포물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쪽에서도 접선을 그을 때까지가 결국에는 A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결국에는 이만큼만 B라는 것은 원의 둘레 중에 이만큼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에 해당하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구나. 됐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뭐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길 1이니까 이 중심각 세타만 구해주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다? 이것의 이 분홍색은 이 포물선의 접선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 포물선의 뭘 구하자?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 자, 이 포물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였어요? 이렇게 풀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x라 두고 결국 이 m만 구하면 되니까 얘랑 뭐 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랑 y 자리에 집어넣어서 4분의 1 x제곱에 mx 넘기면 마이너스 mx 더하기 3은 0에서 결국 얘가 접해야 되는 거니까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을 썼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m은 얼마? 울마 루트 3이구나.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 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이면 x축과 이륜각은 몇 도다? 60도가 되겠다. 그럼 이쪽도 60도가 되겠다.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겠다. 60도를 우리는 호도법을 써야죠. 3분의 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은 뭐가 되는 거예요? L은 R세타 1 곱하기 3분의 파이로서 그 도형의 길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왼쪽 가면 결국에는 얘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얘랑 같은 방향 중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크기를 설정했더니 크기가 1인 점들의 모임은 1이다. 그 중에서 OA랑 같은 방향에 있는 그런 좌치를 구하라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